포입니다. 멕시코의 포포카테페트라산이 현지 시간 10월 9일 토요일 화산 정상 분화구에서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해 분연이 최대 6,100m까지 치솟았습니다. 멕시코의 포포카테페텔 화산은 일본에 있는 후지산, 케냐와 우간다 국경에 있는 엘곤 산과 같은 성층 화산입니다. 멕시코 당국은 화산재가 푸에블라 북동쪽 지역으로 분산될 것을 경고하며 분화구로부터 반경 12km 이내의 지역에 거주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노란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멕시코 중부 메이코주와 푸에블라주의 경계를 이루며 멕시코 시티에서 남동쪽으로 70여 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아 빤히 바라다 보이며 해발 고도 5,426m로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